어제 하루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에서 확진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남 홍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오늘의 소식 이신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신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 동안 그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충남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죠. 예. 네, 16일 어제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21일 만인데요. 네. 특히나 대전은 21번과 22번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잠잠한 상태입니다. 또 충남은 1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일 연속 바이러스의 전파가 멈췄었는데요. 오늘 오전 충남에서 네.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홍성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지난달 예.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현재 충남도는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고 동선 파악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종은 지난 주말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지만 해수부 전 직원 및 청산의 직원들의 검사를 모두 마치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예. 대전과 세종, 충남의 확진자는 오늘 오전 충남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178명을 기록 중입니다. 퇴원자도 계속해서 나오는 중인데요. 대전 4명과 충남 14명 등 18명의 확진자가 완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는 등 정점을 잃었을 때에 비해 네. 확진세가 둔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 방역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로 콜센터 124명, 또 성남 은혜강 교회 46명 등 집단 감염이 지역적이고 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또 놓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역 감염을 우려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또 일상 속 방역 수칙 준수가 우선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가이드 설계와 또 그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이 그 정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더 이상 이제 추가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고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상의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소상공인도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전시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됨에 따라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였는데요. 한국에서도 코스피가 1700선으로 후퇴하고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내수경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인데요. 여전히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가 내수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또 경제 관련 시 소속 부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 결정은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목적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고수했다면 확진자 발생이 둔화되면서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분야로 대응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제는 그 대전시가 세종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면서요. 자세하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대전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이미 그 일부 병원에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있지만 최근 추가로 병상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시의 요청에 대전시가 병상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미 치료받고 있던 확진자 3명 외에도 추가로 14명이 대전의 충남대학교 병원과 보훈병원, 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환자 관리반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도를 파악한 후 치료 병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중증인 경우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배정하고 또 경증인 경우 보훈병원과 시립제2노인전문병원에 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은 확진 환자 22명 가운데 4명은 완치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격리 해제된 상태이고 3명은 퇴원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종이 그 확진자가 40명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대전보다 훨씬 그 확진자가 많은데 게다가 그 세종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종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춘희 세종시장이 어제 16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확진자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세종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40명에 대해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 입원과 생활치료소 입속, 자가 격리인데요. 어제 CNB 뉴스 특보에서도 전해드렸지만 10명이 4개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과 공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네. 또 경증 환자 14명은 세종 합강 오토캠핑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6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특히 자가 격리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 91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격리자의 격리 상태 점검과 생활 필수품 전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의 신천지 교인 775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7명의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해제 후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사 직원 그 확진자가 세종시 전체의 확진자의 70%가 넘었고 그 확진자가 또 재감염되거나 또 확산 방지에 또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 저희 CNB 뉴스 특보에서 정부가 추가 계약 연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죠? 네, 어제 CNB 뉴스 특보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예. 오후 추가 계약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4월로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청원도 10만 명을 넘었고 또 정치권에서도 추가 연기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방역당국도 2차 연기 일정인 이달 23일, 23일이 개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만 19세 이하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어제일 기준으로 9세 이하가 85명, 10살부터 19살까지가 432명으로 총 517명입니다. 네.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치명률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개학이 지역사회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확진자가 증가 상황이나 또 전문가와 방역 당국, 또 여론 등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교육부의 고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3차 추가 연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1주가 미뤄지면 3월 30일, 또 2주가 미뤄지면 4월 6일에 개학하게 됩니다. 개학이 4월로 결정이 되면 사상 첫 4월 개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고3 학생들의 입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네. 수업 일수의 감축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고의 법정 수업 일수 190일 가운데 10%인 19일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큰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연기되고 D1 대학 입시 일정이 차례로 수년이 된다면 교육부의 학생들에게는 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교육부의 판단과 또 결정이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수업 일수가 너무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 알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교육부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신혜 기자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오늘의 소식 이신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